수가 없어요. 짧았지만 그래도 2020년 어떤 한 해였나요? 이제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2개월이 좀 2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. 오늘로 딱 2개월. 네. 네. 어제 오늘로. 네. 그래서 되게 2개월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기븐 테이큰을 포함한 다양한 수록곡들을 무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보낸 2개월이다 보니까 그만큼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결국에 이제 2개월 만에 네. 저희가 꿈꾸던 이제 저희 TV에서만 보던 그런 네. 서울 가요대상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좀 있으면 첫 팬미팅 하시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아, 정말 직접 이제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긴장돼 좀 떨리지만.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아, 정말 직접 이제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긴장돼 좀 떨리지만 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엔진 분들에게 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. 엔진 여러분들 저희가 첫 팬미팅 이제 엔커넥트가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. 좀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 마음껏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정원 씨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이제 서울 가요대상 네.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좀 이따 무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.